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윤용일입니다. 이정수님,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건배. 갑자기 이거 뭡니까? 아, 로맨틱하네요. 눈이 멋지셔서 한 말인데요. 우리는 이 눈을 하루 평균 몇 번이나 깜빡이게 될까요? 그러고 보니까 의식해 본 적은 없지만 이게 한 하루에 4천에서 5천 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땡! 정답은 만 번! 우리의 눈은 하루에 무려 만 번이나 깜빡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눈과 피부는 더욱더 지치고요. 주름이 없던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신 노화의 신호탄 눈과 피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볼이 사과처럼 빨갛고 이렇게 내 턱선이 날렵해도 이 눈과 피부가 어둡거나 늘어져 있으면 이게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인간의 눈은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눈 건강과 눈과 피부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나이 들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거나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눈꺼풀이 아래로 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졸려 보이고 무의력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고요. 자꾸 이마에 힘을 주며 눈꺼풀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이마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눈과 피부는 확실히 좀 제일 얇은 부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쉽게 늘어지고 잔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피부가 가지고 있는 탄력이 줄어들면서 눈두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모양으로 변하고 윗눈꺼풀이 늘어나면서 눈의 상당 부분을 가려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다크서클이라는 복병도 존재하기 때문에 눈과 피부의 변화는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노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맞아. 개그맨 동료 중에 이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게 거뭇거뭇해가지고 잠 잘 잤는데 자꾸 피곤하냐고 묻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눈과 노화로 인한 고민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지는 눈꺼풀인 상안검 부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아래 눈꺼풀인 하안검 부위를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상안검 수술과 하안검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안검 수술은 노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눈가의 심미적, 기능적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하는 수술입니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진 눈꺼풀의 지방 조직을 제거하고 근육을 당겨 교정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늘어진 윗눈꺼풀로 인해 가려졌던 시야를 선명하게 밝혀주는 데 도움되죠. 하안검 수술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때 치료를 합니까? 눈가 노화가 매우 심할 때 권장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눈 아래 지방을 감싸는 피부와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눈 아랫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 겹의 잔주름은 물론이고 깊고 도드라지는 눈물꼬랑으로 인해 더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눈 아래 주름진 부분을 미세하게 절개해 돌출된 눈밑 지방을 재배치한 후 늘어진 근육과 피부를 당겨 골막에 탄탄히 고정시켜주는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거 보면 눈밑이 꺼진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땐 눈밑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의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부 늘어짐이 심하지 않는 케이스라면 눈꺼풀 안쪽 결막으로 지방을 절개해 지방주머니 속 지방을 적절히 펼치고 조정하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밑 혹은 눈 안쪽에 위치한 지방층을 근육층과 골막까지 당겨주며 개선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러면 눈 밑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중안면부의 처짐 현상까지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 나이 들면서 얼굴이 자꾸 처지고 늘어지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처짐 정도에 따라 상안검, 하안검 수술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 두 수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법을 결정하려면 그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눈과 피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생활습관, 좋은 생활습관이 있을까요? 눈과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딸기, 키위, 브로콜리와 같은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눈가의 주름을 지키기 위해 아이크림 같은 걸 사용했는데 이거 좋은 습관이죠? 땡!
꼭 그렇진 않은 게요. 10대, 20대 등 이른 나이부터 아이크림을 바르면 유분, 영양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눈과 피부가 스스로 피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오히려 주름이 유발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눈가에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바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눈꺼풀 주위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좋은 생활 습관인데요. 먼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을 위로 봅니다. 손으로 이마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려 정면을 봅니다. 5초 유지, 5초 휴식합니다. 눈가 노화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 그리고 운동법까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신 우리 윤용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